B 이과 미적분 특강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및 합성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요걸 한번 받아들여 볼래요? 여기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럼 A에 마주보고 있는 거 스몰 A, B에 마주보고 있는 거 스몰 B, C에 마주보고 있는 거 스몰 C.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안 배웠지만 코사인 제이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가 돼요. 그래서 요 끼인 각을 이웃한 두 변의 제곱을 더한 후 완전제곱식 꼴처럼 써.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A를 더 곱하는 거야. 이걸 마주보고 있는 변. 그럼 이게 A제곱이 돼요.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수직을 내려. 그러면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y 하면 a 되죠? 그래서 a는요 c 코사인 b가 돼요. 코사인 b가 뭐야? 코사인 b가 c분의 x지. 그치? 코사인 b가 c분의 x잖아. 그러니까 요게 x라고. 코사인 b가 c분의 x니까 c 약분되고 x라고 얘가. 그 다음에 더하기 b 코사인 c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c가 뭐야? b분의 y잖아. b분의 y. b분의 y를 넣으면 이 b를 곱했으니까 얘가 y가 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x 더하기 y가 a 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수직 내리면 또 똑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느낌이 뭐냐면요, a면 문자가 b하고 c가 남잖아. c, b, b, c. b면 문자가 뭐 남아? a, c 남으니까 a 코사인 c, c 코사인 a 이렇게 되고요. c면 a 코사인 b, b 코사인 a 이렇게 돼요. 이거를 코사인 제1법칙이라 그래요. 이거를 코사인 제1법칙이라 그러는데 얘네들 양변 각각 다 제곱할 수 있어 없어? 제곱할 수 있겠지. 그치? 제곱해가지고 요걸 조사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이거. 그치? 각각 제곱해가지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면 뭐가 남는지 해봐. 요게 더 남아. 한 번씩 해보라고. 그래서 얘가 유도돼요. 이거를 코사인 제이법칙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사전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얘가 반지름 1짜리 원이에요. 얘 반지름 1짜리 원인데 여기에 P점이랑 원점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경을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여러분 슉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수직을 내리잖아. 여기 X좌표 Y좌표라고 하면 이 OP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 1이니까 여전히 1이죠 얘는. 그쵸? 그럼 세타가 아무리 움직여도 OP 길이는 항상 1이겠지. 그럼 요 x 요 좌표는요 코사인 세타예요. y 좌표는요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p 점을 x, y라고 안 쓰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시초선을 이거라고 잡았을 때의 각이에요. 그래서 반지름 1짜리 원은 이렇게 좌표를 각으로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사전지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코사인 제이법칙을 증명을 합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이에요. 아, 제이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덧셈 정리. 여기에 동경이 있어요. 여기에 동경이 또 있어요.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알파를 갖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겠죠?
요 A라고 할게요. B점은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 지금 반지름 1자리 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요각 있죠? 요각은 알파 빼기 베타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따로 떼와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 OAB가 있는데 요 길이 1, 요 길이 반지름 1 요렇게 되겠죠? 요 각이 알파 빼기 베타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AB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제이 법칙 1제곱 1제곱 마이너스 2마리 1 곱하기 1 곱하기 이 변에 마주보고 있는 각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AB제곱은 어떻게 구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제곱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 제곱 얘는 1 더하기 1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오죠? 이거 얼마예요? 1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베타 나오죠? 얘도 얼마예요? 요 2 없어져요. 이 가운데 항만 남아 완전 제곱 전개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가운데 항이 다 마이너스 2가 붙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요 결론적으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근차근 해보면요. 절대 어려운 증명 아니고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덧셈 정리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 베타에다가 뭘 넣어?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사사분명각이니까 그냥 베타야. 얼싸탕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베타에다가 요 베타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를 넣어요.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를 넣게 되면요. 요 전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요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어떤 각을 빼면요. 어떤 각을 빼면 사인 그 각이 돼. 일사분면이니까 부호는 안 바뀌고 2분의 파이면 불안정하니까. 그럼 사인 덧셈 정리가 나오겠지. 더 이상 이제 이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멘붕이 온 것 같으니까 바로 결론으로 갈게요. 그래서 사인 덧셈 정리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덧셈 정리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있어요. 공식을 외울 때 조금 이제 연상법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요. 사인은 착한 녀석. 코사인은 나쁜 놈. 그냥요. 사인은 사랑함수. 코사인은 이별함수. 사랑은 좋은 거. 코사인은 나쁜 거. 그래서 사인은 착한 놈이지. 그래서 각을 사인과 코사인이 사이좋게 나눠가져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우리 헷갈리지 말라고 플러스면 플러스. 야 이제 알파 코사인 네가 가져.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요. 야 우리 사이좋게 나눠갖자. 알파 갖고 베타 갖고 마이너스면 헷갈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이제 코사인이 알파 갖고 사인이 베타 가지면 돼요.
코사인은 이기적인 녀석, 나쁜 녀석이야. 내가 다 가질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면 니들 헷갈려.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외워져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내가 다 가질 거야. 니들 헷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외워져요? 자, 탄젠트 덧셈 정리는요. 탄젠트가 뭐 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이거 분의 이거야. 즉, 이거 분의 이거라고. 이거 분의 이거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양변 나눈 거예요. 분자 분모를 양변이 아니라. 그러면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럼 탄젠트는 분자부터 생각하면 돼. 플러스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합과 곱. 그러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분자부터 생각하면 돼.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되는 거야. 여기는 1하고 뭐가 되겠어? 부호가? 플러스 곱.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탄젠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탄젠트 하면 떠오르는 거? 기울기죠? 그래서 탄젠트 요거 뺄셈 있죠? 덧셈 정리 중에서 뺄셈 요거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써먹어요. 여러분 어떤 두 직선이요?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어요. 요각이 뭐 베타, 요각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 세타는요 뭐가 되겠어요? 요 삼각형의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붙이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구하면 되겠죠. 얘거든요. 근데 탄젠트 알파가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 기울기를 m하고 m'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 있으면 둔각도 있거든? 예각 처리하기 위해서 절대값. 탄젠트는 이사분면 둔각이면 음수니까. 항상 양수 취급. 예각으로 얘기하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구하는 탄젠트 공식.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거예요. 코사인 75도. 얘는 특수각이 아니죠. 하지만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45도와 30도는 다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야. 자, 코사인 이기적인 녀석 불러 시작.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빼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1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준특수각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다 외우세요. 준특수각은요, 여러분 외우세요. 특수각에 준하는 거야. 사인 15도, 사인 75도. 사인 15도는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코사인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얘는요, 각의 합이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75도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코사인 몇 도랑 똑같은 거야? 15도. 탄젠트는요, 탄젠트 15도는 탄젠트 15도는
2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도는요. 탄젠트는 합이 90도면 곱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래. 미쳤나 봐. 플러스 1, 역수. 탄젠트는 합이 90도인 각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 역수야. 역수.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만 외우면 2 플러스 루트 3 알 수 있죠. 얘를 덧셈 정리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봐두시면요.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60도야.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니? 1대 루트 3대 2인데 이 길이를 실제 길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거의 연장선을 쭉 그어요. 근데 2가 되는 거에서 딱 점을 찍어. 그리고 연결을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요게 2등면 삼각형이니까 요 30도는 이거 두 개 더해서거든.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더해서니까 여기가 몇 도 돼? 15도 되죠. 그래서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요 그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요 길이 구하면 사인 15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분의 1.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려면요. 이제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 공식들 있죠? 그게 머릿속에서 막 움직여야 돼. 사인 70도를 보자마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인 90도 마이너스 20도잖아? 그러면 90도는 불안정해. 그러니까 사인 90 마이너스 20은 코사인 20으로 바뀌고 빼기 20도 하면은 얘는 일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사인 70도를 코사인 20도로 해야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합이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다. 그럼 사인 100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로 생각할 수, 아, 플러스 10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코사인 10도야. 그런데 90도 가면 불안정해서 코사인으로 바꿔줬는데 10도 더 가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그럼 부호는 뭐야? 플러스 원본 보고 얘기해야 돼. 알겠죠? 원본이야 항상.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저 문제가 아니었구나. 쟤는 사인 70도가 아니라 코사인 20도, 코사인 10도 요 문제였구나. 이해되세요? 어? 그럼 코사인이 먼저 다 가져갔어. 이거 뭐예요? 코사인 덧셈 정리 중에서 덧셈이죠. 20도 플러스 10도, 즉 코사인 30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2번 코사인 12분의 5파이, 얘 75도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게 12분의 5파이예요. 45도 더하기 30도. 그러면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니들 헷갈려라.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3번 알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빼기가 나온 거야. 2사분면 누구만 양수니까.
사인. 그러면 나머지 삼각비를요 무조건 삼각형 이렇게 그려. 니들 익숙한 걸로 여기다 알파를 넣어요. 알겠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는 의식하지 말고요 3분의 1만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3 쓰고 여기다 1 쓰면 되겠네?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나머지를 구하면 2루트 2죠. 그러면 사인 알파와 탄젠트 알파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탄젠트는 필요 없지만. 알겠죠? 그럼 탄젠트 사인 알파는 뭐예요? 3분의 2루트 2. 탄젠트 알파는 2루트 2죠. 그런데 알파가 이제 몇 사분면이라는 걸 다시 떠올려. 2사분면 부호를 뿔마 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삼각비 하나만 주면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 따로 부호 따로. 이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막 암산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인 베타가 4분의 루트 2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 사인 베타는 여기가 4, 여기가 루트 2라는 얘기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를 구해. 16 빼기 2. 루트 14예요. 그쵸? 이해돼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 써먹지 않지만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루트 14, 탄젠트 베타는? 루트 1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모두 플러스. 아시겠습니까? 부호 따로 절대값 따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먹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 요 네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헷갈리라고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찾아서 곱하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베타 4분의 루트 14 사인 알파 3분의 2 루트 2 사인 베타 4분의 루트 2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루트 14 플러스 4 3번 4번 얘는요 사인하고 코사인 더하기 빼기가 보이면요 제곱하세요. 뭐 하세요? 제곱. 물론 개수가 같을 때 그럼 제곱하면요. 쟤는 사인 제곱 알파 두 마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 얘가 얼마? 3분의 1의 제곱. 우변도 제곱해야지. 그럼 얘 얼마니? 요거 얼마야? 요거 얼마야? 모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얘기하려면요. 각이 같아야 돼요. 얘는 지금 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걸 1이라고 하는 실수를 할까봐. 알겠습니까? 요거 전개하면서 이거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대신에 요걸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2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제곱 베타 얘가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을 제곱한 거예요. 우와! 이거 두 개를 모으면 더하면 이게 얼마야? 1. 얘가 얼마야? 1. 이젠 1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흐름 알겠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 가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외워지죠? 자주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2 넘어가고 2 나누시면 돼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3대 2 나누니까 마이너스 9분의 7. 5번. 탄젠트 1을 양변을 곱하면요 이렇게 되죠? 곱했는데 1 됐어. A하고 B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90도라는 거죠. 그러면 C가 몇 도야? 90도. 1번. 얘 거리가 루트 3이래요.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얘를 편의상 A점, B점이라 그러면 AB 길이는 루트 X좌표 길이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빼고 제곱 요렇게 구하겠죠? 근데 여러분 얘 가만히 보면요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나오죠? 완전 제곱 전개하면 얼마? 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 그리고 가운데 항은 다 마이너스 2로 묶을 수가 있거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가운데 항은 묶은 거예요.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2 오 이게 뭐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얼마 나왔대? 양변 제곱.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3이 돼요. 그러면 2 넘어가면 1이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음수가 나온 이유는 알파 빼기 베타가 몇 사분면각이라는 거고 2사분면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는 예각과 똑같은 걸 찾으면 되죠? 코사인이 몇 도가 2분의 1이야? 코사인 몇 도? 60도. 그래서 60도인 예각을 갖는 동경을 찾는 거야. 그럼 얘 몇 도? 120도. 자,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 5분의 4. 코사인 알파 5분의 4 되게. 그럼 여기가 3대죠? 그럼 사인 알파 얼마? 5분의 3. 탄젠트 알파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뿔뿔. 몇 사분면각이래? 1사분면. 모두 다 플러스. 그런데 탄젠트 6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하래. 탄젠트 덧셈정립 분자부터 부호 그대로 탄젠트 6분의 파이 빼기 탄젠트 알파 1 반대 플러스 곱 탄젠트 6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 루트 3분의 1. 탄젠트 알파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4 루트 3을 곱하면요. 끝이죠. 4 루트 3 곱하면 4 루트 3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리야. 분자 분모 루트 3 곱하면 됩니까? 나옵니까? 12 플러스 3 루트 3 4 루트 3 자, 사인 알파
5분의 4래요. 이렇게 그려. 5분의 4. 여기 3이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구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요.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죠. 근데 알파가 몇 사분면각이래? 몇 사분면? 4, 4분면각이래요. 몇 사분면? 그럼 누구만 플러스? 얼사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뿔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여기에 5, 3. 여기가 4 되겠죠? 그러면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사인 베타는 얼마예요? 5분의 4, 탄젠트 베타는 3분의 4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부호는 1, 4분면이니까 모두 플러스. 근데 뭘 구하래?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분자부터 갈게요. 이 공식 외웠죠?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위아래 9를 곱할게요.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16. 9 곱하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24, 7분의 24입니다. 3번. 어? 이거 뭐야? 이거 짜고 치는 거죠? 이거 나누면 이게 뭐예요? 네, 탄젠트 A 플러스 B가 되죠? 이게 루트 3이래. 이해되십니까? 요거 나누면 그게 탄젠트 덧셈 정리야. 얘야 얘.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 도라는 거니? 60도라는 거죠. 그럼 C는? 120도.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나왔어요.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다시 한번 복습하면 M-M- 탄젠트 뺄셈 쓰는 거야. 1 플러스 m 곱하기 m'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그러면 m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되지? 두 번째 직선은 m'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되지? y는 정리했을 때 x계수. 됐어요?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넣으면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위아래 3을 곱하면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6 1 돼요. 그럼 몇 도? 45도. 5번 똑같은 문제죠? 얘를 정리를 하면 요 직선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게 탄젠트 알파. 요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 요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루는 예각 탄젠트 60도는 절대값 두 직선의 기울기의 빼기 그리고 1 플러스 두 개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아래 뭘 곱할래? 2 2 마이너스 m분의 1 플러스 2m 이렇게 되죠. 근데 탄젠트 60도가 얼마야? 루트 3이죠. 그럼 절대값이 루트 3이니까 얘는 두 개 나오겠네. 그래서 첫 번째 2-m분의 1 플러스 2m이 플러스 루트 3인 경우 두 번째는 2-m분의 1 플러스 2m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m은 분모 곱하면 2 루트 3 빼기 루트 3m. m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m 넘겨서 묶으면 플러스 루트 3m 2 루트 3 1 넘기면 빼기 1. 그래서 여기서 m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m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시작. 그래서 2번 하면 뭐 나와요? 2번. 다시 한 명만 시작. 진솔이 얘기해봐. 그럼 아무나 얘기해봐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요. 다 맞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해라? 더해라. 그러면 유리화하고 더하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여러분이 더해보세요. 자, 1번 얘 두 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거 뻔할 뻔짜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근계수 관계,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쓰는 거지.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4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2죠. 근계수 관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자, 얘는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차근차근 해줄게요. 여러분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있잖아요. 요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지. 여기 베타에다가 알파를 넣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되겠지? 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사인 제곱 알파 되겠지? 그런데 코사인 제곱 알파, 요 사인 제곱 알파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쓸 수 있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두 마리 되고 빼기 1이 될 거야. 그런데 코사인 제곱은 또 뭐라고도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도 될 거야. 이게 다 코사인 2알파거든. 그치? 그런데 이거를 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반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할게. 얘부터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고 2로 나누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요, 알파에다 2분의 알파 넣은 거야. 알겠죠? 1 빼기 코사인 알파를 2로 나눈 거라고. 요 2로 얘랑 얘랑 위치 바꿔서.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넘기고 2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 여기까지 유도 과정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거를 근데 안 배운 거야. 그리고 낸 거야. 요렇게 해볼까요? 탄젠트 2배각 공식을 해볼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여러분.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어, 너무 돌아가는데? 이걸 계산하면 루트 17에 관련된 게 나오는가 보죠. 얘가 여기에다 넣으면요. 1 빼기 2 분의 4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아이 진짜 어렵다. 좀 어려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세타일 때 얘가 1분의 4라고. 마이너스인 건 2, 4분면각이라서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여기는 루트 17이 나오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고? 루트 17분의 4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1이 되는데 얘가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요 탄젠트 2분의 세타예요. 그쵸? 그런데 이건 바로 못 구해. 반각은 반드시 제곱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곱한 걸 먼저 구할게요. 탄젠트 2 제곱 2분의 세타는요 1 플러스 탄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근데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 1 플러스 루트 17분의 1 루트 17을 위아래 곱하면 루트 17 빼기 1분의 루트 17 플러스 1이 되고 유리하면 16분의 18 플러스 2 루트 17이 돼요. 이거를 제곱을 구한 거야. 이해되세요? 루트를 씌우면 여러분 이중근호 하지 말고 여기 위아래 루트 17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게 루트 17 플러스 1에 제곱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중근호 하지 말고 루트 씌우면 그럼 루트 17이 얼마래요? 다 구했어요. 4.12. 그래서 4분의 5.12. 그럼 얘는 1.28. 네, 분수로 고쳐야죠. 100분의 128. 그러면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4로 나누면 25분의 32. A 더하기 B는 25 더하기 32. 57. 2번. 여기에서 요거 정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대요. 이 길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파가 몇 도라는 건 알아요, 우리가. 45도라는 거 알죠? 그러면 베타만 탄젠트를 구해요. 탄젠트 알파는 1이에요, 1. 탄젠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야. 변의 비.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끝났네요. 그쵸? 아이고, 야, 사인 물어봤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사인 값을 알아야죠.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2분의
두투이. 알파는 45도니까. 코사인 알파도 얼마예요? 2분의 두투이. 요렇게 세트.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3이고 이게 1이야. 얘 누트 10이잖아. 사인 베타는 누트 10분의 1. 사인 코사인 베타는 누트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누트 2랑 누트 10 약분하면 누트 5가 분모에 남으니까 2 루트 5로 통분이 돼요. 3 플러스 1. 이거 유리하면 5분의 여기 4랑 2랑 약분되죠. 2 남아요. 2 루트 5. 답은 5번. 자, 탄젠트 3번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각을 세팅하는 거야. 요거를 알파, 요만큼을 베타.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니? 3분의 4. 그치?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4분의 3. 지금 그림을 겹쳐놔서 어려운 것 같은데 따로따로 그리면요 너무 쉽죠. 그쵸? 여기까지. 그런데 이 세타는 뭐야? 알파 빼기 베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야. 그럼 탄젠트 뺄셈,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 분모 12 곱해도 되고 이건 분모 2잖아. 저거 계산하면 12분의 16 빼기 9, 7 되죠. 24분의 7이에요. 여기에다가 몇 배라? 48배. 답은 14. 자, 삼각함수 합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야.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뭐냐 이거거든. 예, 그 알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줄게요. 근데 요 녀석은 이렇게도 합칠 수 있다. 사인만 합칠 수 있겠냐. 코사인도 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알파의 의미. 알파는요. 저기에 사인의 계수를 X좌표, 코사인의 계수를 Y좌표로 잡은 P점을 원점하고 연결한 동경이에요. 동경이 이루는 각. 요걸 알파라고 놓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알파라고 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X좌표 Y좌표. 그럼 여기에 OP 길이는 뭐가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지? 그럼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아이 뭔 소리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가 되고요.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되겠죠? 그래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묶어내면 아이디어 좋죠. 그런데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코사인 알파잖아. 얘가 뭐야? 사인 알파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덧셈 정리 쓴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베타는 X좌표를 B, Y좌표를 A로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식은 똑같고.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사인 베타 돼. 얘가 뭐가 되고? 코사인 베타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자. 얘를 왜 했냐? 이게 중요한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얘가 아무리 바뀌어봤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얘는 각. 그러면 사인을 만나면 얘는 최대 최소가 얼마예요? 뿔마일. 그럼 얘를 곱하면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부터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최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뿔마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잘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fx를 저 녀석 딱 보이면 합성하는 거야. 그럼 루트 4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 알파의 의미를 찾아야 돼. 알파는 몇 콤마 몇을 연결한 거? 4 콤마 마이너스 3을 연결을 한 거야. 그럼 4 콤마 마이너스 3을 연결을 하면 아, 동경이 몇 사분면? 4사분면. 동경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여러분은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려요, 무조건. 여기를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4, 3 이렇게 써요. 절대값을 써요. 4사분면인 거 찾았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돼요? 5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 되겠니? 5분의 3.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되겠죠? 근데 몇 사분면이었어? 4. 누구만 플러스?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 얼사탄 코.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게 알파의 의미야. 이게 학교 서술형이야. 그럼 이거 합성하면요, 알파라고 쓰고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두 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자기가 메모리가 좀 되면요, 사인 알파는 항상 이게 5잖아. 5분의 코사인 계수. 코사인 알파는 5분의 사인 계수. 늘 이렇게 돼요. 당연한 원리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얘 최대가 얼만데? 5 사인 x 플러스 알파니까 얘 최대가 얼마예요? 5. 최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얘가 최대가 5를 가지려면 요 사인 곱해진 게 얼마 가지면 돼요? 최대를 가지면 되죠. 1 가지면 돼요. 1. 그러면 1 갖는다라는 거는 x 플러스 알파가 몇 도 됐다라는 거예요? 90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구하래? 이 x값을 세타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불안정에 탄젠트 알파 분의 1로 가는 거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변환하는 거야. 아, 이거 여기서 탄젠트 알파를 안 구했네. 탄젠트 알파는 역시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요.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 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1번. 자, 2번. 얘 최대값이 루트 5다. 그 얘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루트 안에 있는 거 5가 되었다.
그 다음에 코사인 240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코사인 240도는 이렇게 동경 그리면 여기죠? 180도에서 얼마 더 간 거니? 그러니까 코사인 240도는 코사인 60도랑 절대값이 똑같아. 근데 삼사분면이니까 누구만 플러스? 얼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예요. 저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b에다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의 제곱은 4분의 1a제곱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하면 5a제곱은 20, a제곱은 4가 되겠죠. a는 뿔마 2. 근데 a가 플러스 2면은 b는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면 b는 플러스 1. 어찌됐든 간에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자, 3번. 합성은요, 각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 각이 같아, 안 같아? 각이 다르죠? 덧셈 정리. 저것만 먼저 덧셈 정리를 쓸게요. 사인은 착한 놈, 사이좋게 나눠갔자 내가 먼저 x 가질게. 코사인 네가 3분의 파이 가져. 헷갈리지 말라고. 플러스 코사인이 x 가져. 그러면 사인이 3분의 파이 가져.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60도.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넣어요. 빼기 있네요. 그래서 y는 사인 x 빼기 2분의 1 사인 x. 그래서 2분의 1 사인 x만 남고요. 사인 x에서 2분의 1 사인 x 뺀 거야. 그리고 빼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럼 이거 합성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1 되고요. 사인 x 플러스 알파 돼요. 그럼 이 알파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을 한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하고 원점을 연결한 동경이죠. 얘를 연결을 한 거예요. 원점하고 연결한. 그럼 얘 몇 사분면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도 됩니까? 우와! 이거 몇 도? 60도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4사분면의 동경이 있는데 이게 60도야. X축과 이루는 각이. 그럼 실제로 알파는 몇 도라는 거야? 300도. 아니면 뭐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60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Y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잘 봐요. Y는 결국 사인 저는 마이너스 60도로 할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60도인 거야. 4사분면.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지 치환을 해요. X 빼기 3분의 파이를 T로.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되겠죠?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니까 3분의 파이씩 뺀 거야. 여기에다 3분의 파이씩 뺀 거라고. 그럼 사인 T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면 끝. 이 범위에서만. 얘가 T잖아. 그러면 사인 T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만 그리라고. 이만큼만 그려지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최대값은 1이에요. 두 개를 빼래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없죠?
빼니까 플러스. 아시겠죠? 답은 5번. 몇 뭐가 뭔 것이에요? 2요? 파이요? 아, 야, 요거요. 파이입니다. 자, 여러분 4번 사인 x를 s로 치환하고요. 코사인 x를 c로 치환을 해서 간단히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fx 식은요. 6s 플러스 1 6c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36sc 플러스 6 가로 s 플러스 c 플러스 1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들아,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36SC 있죠? 얘는 18이 곱해진 거야. ESC에.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18을 만약에 묶어서 사인 제곱 ESC 코사인 제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1. 1. 그럼 없던 1이 생겼어. 근데 얘는 18을 전개하면 실제로는 플러스 18을 해준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빼기 18을 해서 저 1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가운데는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18s 플러스 c의 제곱 6s 플러스 c가 되겠죠? 본능적으로 뭐해? 치환. s 플러스 c를 뭘로? t로. 그러면 얘는 18t제곱 플러스 6t 빼기 17이라는 이차함수예요. 그런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 제한 변역. 요거 제한 변역 t의 범위 어떻게 찾느냐? 합성. 쟤는 루트2 사인 x 플러스 알파니까. 그럼 t의 제한 변역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소값 플러스 루트 2가 최대값이죠. 요거 뿔마가 최대 최소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알파 있죠? 금방 알아요. 1,1이기 때문에 알파는 45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찾을게요. 그래서 t의 범위는 이거고요. 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요 범위에서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18로 묶어 꼭지점 구해야 돼. 18로 묶으면 3분의 1 남네. 그러면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빼기 9분의 4 마이너스 17. 그러면 18t 플러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 저거 계산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범위 내 들어가죠?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보단 크잖아. 들어가죠?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그렇죠. 최대값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축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축으로부터 어떤 걸 넣어야 돼? 멀리 있는 걸 넣어야죠. 누구야? 루트 2. 루트 2를 여기다 넣으면 끝. 그럼 루트 2의 제곱 2니까 36 빼기 17 19 플러스 6 루트 2 2번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여러분 이거 부연 설명하면 요거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인 더하기 C를 T라고 놓으면요 얘를 제곱해. 그러면 1 플러스 2 사인 C가 t제곱이지.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거든. 그래서 사인 c, 사인 x, 코사인 x는 2분의 t제곱 빼기 1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T로 할 때 얘가 이거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5번 합성을 하면요 저 모든 게 해석이 돼요. 합성은요 쟤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4의 루트 씌운 거 2 사인 2분의 x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루트 3,1을 연결한 거야. 그럼 이제는 좀 보여야 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 몇 도야? 얘 몇 도야? 30도죠.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가. 그치? 30도니까 여기다 바로 6분의 파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억! 주기는 x계수를 나눠라. x계수의 2분의 1이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얼만데?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눠라. 4파이 맞고요. 최대 최소는 뿔마 2예요. 맞아요. 디귿 함수 요 녀석의 그래프는 그럼 x에다가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넣어보자. 얘는 2 사인 x에다 저걸 넣으면요 요거를 여기에다 넣으면 2분의가 깔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 뭐만 남아? 2분의 x만 남잖아 얘들아.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 코사인은 y축 대칭 우함수. 자 6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AB 길이 얼마예요? 2거든. 근데 얘는 지름이니까 피각은 90도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세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빗변 깔아 2분의 BP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저걸 끼인 각으로 만드는 거 AP예요. 그러면 BP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 사인 세타. AP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래요. 두 개 더한 거는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얘는 합성을 코사인으로 하래요. 코사인으로 하면은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루트 4 더하기 4 2루트 2 코사인 세타 빼기 B인데 이 B는 2,2 코사인의 개수가 코사인으로 합성하면 코사인의 개수가 X좌표야. 2,2를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X좌표도 2 Y좌표도 2야. 이거 몇 도예요? 45도. B는 4분의 파이. A는 2루트 2. 그래서 A제곱 곱하기 B를 해라. A제곱은 8입니다. 답은 2파이.